안녕하세요. 이거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랑 라이트 베이크, 그러니까 동적 라이트랑 정적 라이트를 믹스드 해서 한 테스트입니다. 보시면 왼쪽 위에 보면 60프레임 나오고요. 지금 배경에 이 바닥에 보라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게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베이킹 한 거고요. 구운 거. 그리고 앞쪽에 이두 개는 동적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뒤로 가면 그림자가 실시간으로 찍히죠. 근데 이제 구운 것들은 그림자가 안 들어와요. 이렇게. 안 들어오죠? 예. 구워져서 아마 계산량으로 보면은 엄청 가벼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라이트 프로브 설치해서 캐릭터가 여기 이렇게 초록색 구간 가면은 캐릭터도 초록색으로 변해요. 지금 잘안 보이나? 잠시만요. 확대를 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초점아 잡혀라. 초점 잡혀 초점. 네. 좀 초록색으로 보이죠? 네. 좀 옆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보시면 이제 동적 라이트 프로브 받아서 캐릭터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빨갛게 변하죠? 일로 가면 보라색으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프로브랑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구웠고요. 힘들어. 이렇게 구운 상태에서 이제 일부 이제 움직여야 하는 것들만 이제 동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메시도 컴바인을 해야 되는데 컴바인하기 귀찮아가지고 컴바인까지는 안 하고. 이 핸드폰은 지금 G2 프로일 거예요. 아마 제가 5년 전에 산 핸드폰이거든요. 거의 5년 전이에요. 2000 언제 나왔더라? 어쨌든 G2 프로에서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긋고 동적 라이트 작동하는 상태에서 60프레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캐릭터가 메쉬가 몇 개더라? 17,000? 몇 개더라? 2만 개였던가?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아까 테스트해봤는데 100만 개 넘어가면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은 역시 벌텍스를 적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LOD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LOD 같은 경우도 좀, 뭐라 해야 되지? LOD가 카메라 뷰의 거리가 PC로 볼 때랑 모바일이랑 볼 때랑 좀 달라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좀 실패해서 그거는 일단 지웠고요. 나중에 한번 LOD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